안녕하세요. 희누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생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제가 그 시절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을 아예 못할까봐 이번에 공부 방법을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네요. 저는 한의대를 다니면서 꽤 열심히 공부했고 그 원동력은 사실 거창하지는 않았고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과 공부가 솔직히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 스스로 뭔가 과탑이라는 목표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오직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하면서 하기 싫어도 공부하고 똑같은 내용만 계속 반복됐잖아요. 이런 공부에 질려서 오히려 대학교 가서 하게 되는 공부에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뭘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나 싶었지만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면 뿌듯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요. 어쨌든 대학생활 6년 동안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총 12번의 학기 중에 8번 과탑을 했고 졸업할 때 108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 합쳐서 총 6년, 평균 학점은 4.3 만점에 4.147이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공부 방법은 꼭 한의대생을 위한 공부 방법이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체계적인 공부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팁은 목표 세우기예요. 중간 기말 시험 공부를 하든 자격증 준비를 하든 공부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시험 공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목표는 해당 과목 점수가 될 수도 학점이 될 수도 아니면 등수가 될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학기에 학점이 낮게 나온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이번 학기에는 더 높게 받아보자 이렇게 뭉뚱그려서 목표를 세운 적도 있었고요.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은 과목은 다른 과목보다 목표 학점을 좀 더 높이 세우기도 했어요. 목표는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세우는 게 마음 잡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과목 수업은 더 집중해서 듣게 되거든요. 제가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해 목표를 세울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터무니없는, 너무 하기 힘든 목표를 세우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오히려 원래 할 수 있었던 역량만큼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어요. 너무 완벽한 결과를 목표로 잡다 보면 스스로가 힘들어져요. 본인이 열심히 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세워서 성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팁은 필기와 메모에 재미 붙이기예요. 어떤 분들은 종이 필기를 좋아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PC에 필기하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아이패드가 나오기 전에는 필기 노트와 교재 수업 내용을 필기했고 아이패드가 나온 후로는 주로 아이패드에 필기하고 교재에 필기한 내용은 나중에 사진으로 찍어서 아이패드 어플 필기 노트에 옮겼어요. 어떤 방식의 필기가 편하고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 제가 두 가지 방식에 재미 붙인 방법을 각각 말씀드릴게요. 일단 종이 필기의 준비물은 라벨링 되어 있는 노트, 형광펜, 다색 볼펜이에요. 듣는 과목이 하나가 아니다 보니 모든 과목마다 노트를 만들 수도 없고 시험 기간에도 노트 여러 권을 갖고 다니기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라벨링이 되어 있는 약간 두꺼운 노트를 사거나 그냥 좀 두꺼운 노트를 사서 옆에 라벨을 따로 붙였어요. 그리고 그 라벨에 각 과목의 이름을 쓰고 그 파트에 이어서 필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취향 차이긴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색의 펜이나 형광펜을 쓰면 나중에 한눈에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형광펜은 본인이 좋아하는 색으로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 필기용 펜은 딱 검정, 파랑, 빨강 세 가지 색이 있는 다색 볼펜을 썼어요. 필기는 교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필기하기보다는 강조하시는 내용, 교재 중에 중요한 내용을 검정색으로 쓰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나 암기해야 할 부분은 별표 혹은 중요도에 따라 파란색, 빨간색 펜으로 썼어요.
형광펜은 필기노트에는 거의 쓰지 않았고 교재에만 표시했고요.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는 수업 때 필기한 내용을 똑같이 베껴 쓰고 읽고 외우고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아이패드로 필기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어플은 노타빌리티와 굿노트예요. 두 어플의 장단점이 처음에는 좀 뚜렷해서 두 개 다 구매했는데 나중에는 두 어플 다 점점 업그레이드 돼서 둘 중에 하나만 사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이패드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타이핑으로 깔끔하게 필기하고 싶을 때는 노타빌리티를 사용하고 애플펜슬로 예쁘게 필기하고 싶었을 때는 굿노트를 사용했어요. 개인적으로 굿노트에 펜슬로 필기할 때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펜슬로 필기할 때는 종이 필기와 마찬가지로 한두 가지 색의 형광펜, 검정, 파랑, 빨간색 펜을 주로 사용했어요. 노타빌리티나 굿노트는 과목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분리된 노트를 만들 수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타이핑 필기냐 아니면 펜슬 필기냐 정하는 거는 교수님 강의 특성이나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저는 교재나 노트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한번 필기할 때 예쁘게 필기하면 나중에 공부할 때도 괜히 기분이 좋고 계속 필기를 예쁘게 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혹시 본인 글씨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손으로 필기하는 게 싫으시다면 타이핑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팁! 세 번째 팁은 수업 끝난 직후에 5분 필기 정리와 복습이에요. 수업 끝나고 나면 사실 바로 쉬고 싶을 수도 있지만 꼭 5분이 아니더라도 1분이나 2분만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수업 중에 필기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으면서 내용도 머리에 한번 스캔하고 오타나 고칠 필기가 있으면 바로 고쳐줍니다. 처음에 필기한 그대로 나중에 보게 됐을 때 엥? 이게 뭐였지?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짧게 수정해주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의 스캔이지만 이게 은근히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팁은 나만의 족보 만들기예요. 이거는 두 스텝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족보는 큰 그림 족보, 두 번째 족보는 알짜배기 족보입니다. 먼저 큰 그림 족보는 일주일 안에 중요한 내용을 워드나 한글 파일로 정리한 족보예요. 여기서 일주일이란 건 수업 기준이에요. 저녁에 약속이 없거나 시간이 있으면 수업 들은 날 저녁에 바로 만드는 게 편해요. 그래야 나중에 기억이 잘 되거든요. 한글 파일은 과목마다 만들어도 좋고 파일 하나에 해도 괜찮아요. 필기 내용을 그대로 적는다기보다는 좀 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알아보기 쉽게 적었어요. 타이핑을 한 번 더 하면서 복습을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족보로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분량은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때 정리하는 파일은 완전 쪽집게는 아니고 좀 지역적인 내용도 포함되다 보니까 과목당 수업 한 번 할 때 평균 3페이지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매일 수업 끝나고 저녁이나 그주 주말에 시간을 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손으로 써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업 때 필기해놓은 걸 조금만 다듬어서 타이핑하는 거라서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얼마 안 걸려요. 진짜입니다. 이렇게만 만들어놔도 시험 공부 직전에 뭘 보고 공부해야 될지 막막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팁! 나만의 족보 만들기의 두 번째 스텝인 알짜배기 족보예요. 앞서 만들었던 첫 번째 족보가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두 번째 족보는 그 중에서 교수님이 특히 강조하셨던 부분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하셨던 부분들, 암기가 필수인 것들만 뽑아서 파일 하나에 정리하는 거예요. 알짜배기 정리는 간단히 말해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시험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적기보다는 꼭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파일에 모든 과목을 다 정리했고 한 과목당 짧으면 한 페이지, 길어도 세 페이지 이내로 암기할 부분을 정리했어요. 특히 이런 공부 방법은 과목이 많을 때 정말 효과적이에요. 본과 3학년 때는 과목이 19개였는데 이렇게 알짜배기를 안 만들면 몇 개 과목은 잘 봐도 나머지는 진짜 폭망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섯 번째 팁은 시험 공부 순서예요.
사실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복습하고 공부할 내용을 정리해두면 시험 기간에 아예 백지 상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벼락치기가 정말 안 맞고 오히려 시험에 임박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멘붕이 와서 더 허둥지둥하게 되더라고요. 시험 과목 수에 따라서 시험 전 언제부터 공부하는지 대략 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항상 최소 2주 전에는 시작했습니다. 저의 시험 공부 순서는 이해에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내기였습니다.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는 교과서와 수업 자료를 펴놓고 수업 때 한 필기나 큰 그림 족보를 옆에 두고 눈으로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은 이면지나 노트에 적으면서 공부했어요. 가끔 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면 소리내서 읽기도 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 과목을 한 번에 그렇게 이해 과정을 끝내면 점점 좁은 공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1주 전부터는 알짜배기 족보를 손으로 베끼면서 집중적으로 암기하고 암기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수업 내용을 찾아보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암기를 하기 때문에 앞뒤 맥락 없이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한 내용이랑 연결이 돼서 암기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시험 직전까지 알짜배기 족보를 달달 외워서 시험을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대학생 때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누군가는 대학생 때 놀아야지 왜 공부만 하고 앉아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필기하는 것과 복습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 어디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생각하는 이 공부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제 전공 지식을 위한 공부라서 시간이 꽤 지났어도 머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고 즐겁게 대학생활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공부 방법이 막막했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안녕!